권력을 세련되게 사용하여서 움직였다. 제가 여기 집회 선순위 단체로 되어 있고 현 시간부터 집회 그러한 국회의원 감찰! 지금 현재 방향을 다 촬영하셨습니다. 던지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법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경찰관들이 분명히 불법 주차기 때문에 딱지를 떼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서초경찰서 측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김상진이를 봐준 거로밖에 볼 수 없다. 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압력을 안 받을 수가 있고 진정한 설명드릴게. 사건 신고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시잖아. 진정한 설명드릴게. 지금은 설명이 안 돼. 대표님 하도 흥분하셔가지고. 그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역사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듣다보면은 그렇게 권력을 세련되게 사용하여서 움직였다. 제가 여기 집회 선순위 단체로 되어 있고 현 시간부터 집회 그래서 현 시간부터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국민 감찰! 김정수지 역할 공개라! 지금 현재 방향을 다 촬영하셨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도둑맹 도둑맹을 구속하라! 예, 자유연대에서 집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송방원님께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그래서 잡지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은 한가운의 핸드폰 비번을 끝내 열지 않고 무혐의로 덮어주었다. 있는 죄를 감추고 없는 것으로 만든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률이 정한 수사기관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사법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분란돼 기름을 부어버렸다. 이 뒤에서 김상진이가 차도 인도 건너목에다 차를 세워서 제가 일일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왔어요. 근데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분명히 불법 주차기 때문에 딱지를 떼야 되는데 이걸 그냥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서초경찰서 측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김상진이를 봐준 거로밖에 볼 수 없다. 내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서초경찰서 경찰관 여러분, 왜 내가 두 차례 신고했는데 왜 그냥 압력을 행사해서 보냈냐? 이거 직권남용에다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딱지를 저를 안 보여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접수는 됐어요. 그분들이 딱지를 안 대고 간 그 사람들이 책임이 되니까 그거 해명해서 해결하세요. 아니 최소한 딱지라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는 게 아니라 딱지라도 빼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이 언제 우리 봐준 일 있어. 아이고 대표님 저 몰라요. 왜 그러지? 해결하시라고. 저 폐륜아들 그냥 놔두고 갈 거냐고. 그만하시오.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고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는 항상 똑같이. 아니 이거 여기다 차 세우면은 불법이잖아. 세금이 들어가. 그럼 딱지를 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떼가서. 왜 안 떼는 거야? 그만하세요. 그만하셔. 아니 최소한 과태료 부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수원이 갔대. 영수원이 갔어. 말을 이해시켜봐요. 안 뗀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처음에 경고하고 했을 때 이동하면 그걸로 스티커를 알고 안 합니다. 아니 그거는 신고를 안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진정한 설명드릴게. 사건 신고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시잖아. 진정한 설명드릴게. 네. 지금은 설명이 안 돼. 대표님 하도 흥분하셔가지고 진정하시면 제가 설명드릴게. 진정하셔봐. 김건희 하나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무슨 수사권을 가지려고 계속 그렇게 집단 난동에 가까운 반발하는지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요즘 집회나 기자회견만 하면 극우 극단주의 단체에서 그 윤석열 앞잡이들이 저렇게 많이 우리 국민들을 또 제대 기자회견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고 참으로 현장에서는 너무 괴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평화롭게 대중적으로 잘 버티면서 해나가도록 하고요. 4월 23일날 온 오프라인의 대규모 집회 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확실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안진걸TV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편디PD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렇게 생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진걸TV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 의종TV도 잘 부탁드립니다.